조용! 뭐해봐. 우리 정찰대 보고 하면 섹슨족이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뭐 2주? 그들의 병력은 얼마나 되죠? 2천 정도. 2천이면 우리 쪽에 당장 싸울 수 있는 병력은 250명뿐입니다. 10배의 병력과 맞서야겠네요. 근데 누가 우리를 지휘하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더지. 상태가 좋았을 때도 변덕이 심했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아더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아니잖아. 아더는 극복해낼 겁니다. 모두 잊지 맙시다. 아더가 엑스칼리버를 뽑았다는 사실을. 신께서 완벽하지 못한 지도자를 보내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뭐. 아니 그러니까 아더가 지금 우리를 지휘할 능력이 남아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아더가 남아 있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놈들의 도전을 얼마든지 받아주지. 나한테 도전할 사람. 우린 지금 당장 평야로 나가서 적들을 습격할 겁니다. 아니요,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밤에 적들이 숲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살로 적들의 수를 줄여놔야 합니다.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 결정 내렸어. 네가 할 일은 내 옆에서 검을 함께 드는 거. 계획도 없는 무모한 싸움. 검 하나 덕에 왕이 됐지. 제발 눈을 떠. 복수의 눈이 멀었잖아. 준비도 안 된 이 전투를 왜 서둘러 시작하나. 이것만 있다면 두렵지 않아. 내 곁을 지켜. 검이 없다면 그때도 왕일까. 남들과 같은 평범한 남자. 신이 날 택해서 원한다면 검을 보여줄게. 어디 한번 붙어보자. 너 정도는 그냥 상대해줄게. 어릴 때처럼 다시부터와 기술의 대결. 머리 싸움 이제 시작해. 이건 공평한 싸움. 이성 잃고 참 안에 빠져 넌 명예도 잃겠지. 너의 술주정도 이젠 다 지겨워. 넌 전혀 몰라 고통과 시련. 네가 뭘 알겠어. 광대가 된 왕 그 이상 없어. 신이 날 택했어. 내가 갈 길은 내가 정해. 혼자서가 막다른 길. 생명에 대한 존중 없는